하나님 말고 혹시 그렇게 마음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먹을 주세요. 주먹을 주세요. 평소에 나를 신경질 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 주먹 쥐고 뭐 할까요? 때릴까요? 아, 때리면 안 되죠, 엄마. 우리 엄마가 우리 일을 그게 아니고 그러는 성질 나고 뒷목이 뻐근하고 혈압을 나갈 때는 주먹을 쥐고 어깨 말고요. 안 하기 시작하면 잊어버려요. 내가 혹시 같이 사는 동안 내 영감탱이가 내 자식들이 아니면 내 부모가 내 속을 썰었다 그래서 말하기 싫다고 입을 꽉 다물어버리면 나중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소리를 계속 내주셔야 돼요. 자, 다시 한번 가는데 이번에는 손 이렇게 해보세요. 손날을 치실 거예요. 자, 손날을 치시면서 아, 손날은 없군요. 손날은 없고요. 자, 손목을 두드리시면은요 방광이 튼튼해지세요. 그래서 우리 어차피 혹시 먼길 가실 때 고속버스만 타면은 엄청 많이 올까봐 전날부터 한 수천 번 갔다 오시잖아요, 그죠? 버스 타기 직전까지 그냥 오줌으로 갔다 오시는 그 방광염의 예방이 좋으니까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. 자, 이제